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리산에서 12년째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 82세 된 지리산 사람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지리산 근교로부터 동강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4코스의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지점에 살고 계신 82세 된 남성입니다. 커피를 12년째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여기 동강이 아주 유유히 흐르는 맑고 깨끗한 동강이 있고요. 바로 여기 건너편인데 길 하나만 건너면은 이분이 생활하고 계신 집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저는 여기가 숙박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집의 규모도 그렇고 건평만 100평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가정집으로 사용을 하는 집입니다. 결코 민박집이나 펜션이나 영업용 집이 아니고요. 하지만 좀 멀리서 보면은 꼭 펜션이나 민박집처럼 영업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집이 멀리서 보니까 너무 멋지게 이렇게 보여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 사적인 공간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계단만 살짝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일부러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둘레길 4코스를 지날 일이 있으면은 이 어르신 기억하시고 무료 커피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12년간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당뜰 이 공간을 지리산 둘레길 내방객 또 등산객 마을 주민들에게 내놓으면서까지 12년 동안 커피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요. 이 도시에 있을 때는 정말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사업도 하고 좀 욕심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뇌졸중으로 큰 건강의 이 실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의사의 권유로 지리산 공기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 또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요 위에 집은 저기 뭐 민박집이라요? 영업용 아니고? 영업용. 그럼 선생님 사시는 곳이라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좋은 일이요? 아, 커피 무료로 주는 게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요. 근데 저기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이 커피? 아니, 계기도 없었어요. 둘레길 생긴 지가 13년째요. 13년째? 그 다음부터 12년째인데, 근교에서 동강까지, 사코스니까 갈라고 이제, 근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12월달이나, 그 눈이 왔어. 눈이 겨울에. 그때가 어디 있었는데? 그 여기지. 여기에서. 그렇지. 아 12월 달에. 그래 가지고. 그래서 눈이 왔는데 아무도 그날 그 눈을 받고 다닌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도 길을 못 찾겠어. 그런데 그냥 겨우 왔지. 가지고 안 됐다 싶어 가지고 12월 달 되기 전에. 11월 달에 올라가고, 서울 집에 아파트 있으니까. 서울에?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눈이 오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못 있어서. 그래서 올라왔다가, 2월 달 되면은. 눈이 다 녹아. 그 2월 달 돼서 내려오는 거요. 내려오셨어요? 또 12월 달 되기 전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셨네요? 계속 그런 생활을 한 게. 그럼 이 집도 그때 지은 겁니까?
20년 됐어요. 아, 이거는 집 지은 거를 사신 거네요? 네, 20년. 근데 그러면은 커피를 무료로 한 거는 12년 정도 전부터 하신 거네요? 그때 그러면은 여기 정착해가지고 사시면서 요 커피를 이제 무료로 하신 거네요? 정착하지도 않았지. 예? 왔다 갔다 했지. 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착하지 않았지. 아, 근데 요거는 이제 하신 거는 뭐 둘레길 찾는 사람들한테 휴식. 그 사람도 있고, 예. 등산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 등산 다니는 사람. 또 이 동네 사람들도. 아, 쉬었다 가라고. 어, 쉬었다 가라고. 아,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이. 아무도 할 수 있는 거요.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아, 자. 근데, 예. 야, 진짜 먼지 하나 없이 이렇게 깎아 놓으셨네. 너무 멋지네. 그래요. 어르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예? 연세가? 80둘. 80둘? 예. 그 혼자 계셔요, 여기에? 아이고, 집사람 있지. 아, 사모님도 여기 계시고. 예. 아, 요 집에 사시네요. 아, 이 집도 참 멋지네. 여기 보니까 앞에 강이 막 엄청나네, 이 아, 계곡이. 올라서온 2층까지 있는데, 건평이 100평이야. 건평만 100평? 네. 전망이 엄청 좋겠네요. 그래, 아, 좋아요. 그래,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너무 멋지네. 그런데 예. 연세에 비해가지고 청년이야, 청천. 청년이야. 예. 내가 지금 청년이 이제 가지가 좋지만은, 예. 아,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요. 아, 몸이? 예, 뇌졸중으로. 예? 뇌졸중. 아, 뇌졸중으로. 그래서, 예. 그때부터 연이로 온 거예요, 또. 아,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신 것 같는데?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아, 회복이 안 되든지 간에, 더 악하면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럼, 회전지는 예. 하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하니까. 아, 좋은 공기 마시고. 여기 또 물도 좋잖아요. 물도 좋아요. 그리고 또 저기 좋은 일을 하시니까 또 병원 이제 원장 선생님이 예. 시골에 혹시 예. 예, 살던 집이 없느냐고 그래 예. 그 살던 집은 없고 예. 집은 하나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거기 가서 시골 가시라고 아. 서울 같은데 도시 같은데 살면은 예. 아, 병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서울을 떠나가지고 공기 좋은 데서 네, 살아라고 이렇게 근유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근유를 했단 말입니까? 여기는 완전 고개를 들고 마시고 사는 곳이니까. 아, 서울에는? 아, 여길 시골 내려가 있으면은, 아. 시골 그 좋은 공기에, 아. 그 나무가 들인 데 가서 사시면은 괜찮고요. 그 다음 좋지 않은 게. 그러니까. 아, 여기 참 좋네. 그래서 물도 좋고. 아. 근데 좋아. 저기 매일 이렇게 가꾸시는가 봐요. 야, 여기 참 좋네. 근데 이 저기 축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 진짜 엄청난 높이인데 이거 네. 원래 이렇게 쌓여 있었던 모양이야. 아, 보시다시피 저한테부터 제 도로 우리 땅이요. 아, 밑에 도로. 네, 저 위까지. 어. 구축해서 이제 도로 확장시켜서 어. 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버스도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얘 다니기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길이 그죠? 네. 차도 못 다니고. 차 못 다니지. 겨우 뭐 저기 걸어서 좀 다닐 수 있구나. 예. 아. 야. 그 지금 뵈니까 뭐 뇌졸중 그 알았다는 그 얼굴은 아닌데 건강해 그래요. 보이는데. 그럴까요? 예. 그 의사들도 그래요. 아.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지가 다 멀쩡하다는 거야. 예. 다리고 팔이고 허리고 예. 목이고 얼굴이고. 예, 말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말이 조금이 아니라 말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아이고 지금 그 정도 연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있으면 감사할 일이지. 그렇죠.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안 아픈 사람 같이 보이지. 아이고 전혀 그렇게. 그 커피 한잔 해도 되죠? 아유, 커피 한잔 해야죠. 아, 어떻게 이거 저기 무료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공기가 얼마나 좋지 않아요? 아, 공기가 너무 좋네, 이게. 제일 좋은 공기가 때로 올라간답니다. 어디로? 안 때로. 아, 머리로. 아. 공기가 숨을 쉬면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끌려가지고 예. 내로 올라간대요, 내로. 아, 내로? 내로 올라가니까
여기 살면 제일 좋은 공기 마시는 길. 아, 여기 살면은. 네. 여기가 지대도 좀 높죠? 높죠, 높죠. 공기는 뭐, 기름, 여밭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지리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요. 예, 지리산 제일 좋은 데지. 예.